그렇게 알고 쓰시겠습니다. 시제 1200심자재자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 몰라라 하고 사니까 지 마음은 편한 거야. 내 몰라라 하고 사니까. 그래서 심자재자라, 1200, 아라한들. 시제 1200심자재자. 지금도 내 몰라라고 하고 사는 사람들 많죠. 불교에 아주 깊이 들어간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뭐 대다수가 그렇죠, 사실은. 제대로 된 불교는 아니죠, 그거는. 그 불교가 어렵다는 게 그겁니다. 나도 챙겨야 되겠고. 그런데 나보다도 남을 먼저 챙기라고 했으니 그 어렵죠. 시제 천 이백 심자재자. 근래 불교에서 아주 좋은 일 많이 해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벌써 연탄을 이제 그 배달하더만, 사찰에서. 그런 일도 좋고, 저기 못 사는 나라에 우물 파주고 학교 지어주고 하는 거, 의료봉사, 참 좋은 일들이죠. 심자재자는 석주학지에 내가 그전에 총무원에다가 가정에서 연탄 쓰는 그 연탄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다 책임져라. 그까지 그몇푼 되지도 않는다. 만약에 하면은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늘어날 테니까 좀 그런 선언을 해가지고 세상에 그런 일을 좀 해라. 내가 그래 했는데 한단 소식이 안 들리네 아직. 가정에서 쓰는 연탄 그까지 그 책임 한종 우리 저 종단에서 책임질 수 있어요 그거. 그, 여기 앉은 분들은 아직도 연탄 쓰는 집이 있는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직도. 석주학지에 불상교화하사. 불상교화사. 아법은 능리 생로병사하고 구경열반이라 하시거늘.
그 다음에는 또 위덕 열반 이러니 거기까지 한 줄 남짓 읽겠습니다. 시학 무학인도 역각자이리 악연과 그 유무견 등으로 위덕 열반 이러니 거기까지 생로병사를 떠나고 국경에 열반을 얻는다 이렇게 하시거늘 이 학과 무학인 학은 배우는 사람 무학은 다 배운 사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한참 배우는 사람과 다 배웠다고 하는 사람도 또한 각각 스스로 이리 악연과 이미 떠났다. 각각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리 악연, 이리 악연, 나에 대한 소견, 악연. 그리고 그 유무견, 있다 없다 하는 소견, 유견과 무견입니다. 그 유무견, 유견과 무견, 있다고 보는 것과 없다고 보는 것. 그러니까 세상 모든 존재를 그대로 있다고 보는 경우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그런 그 이치를 모를 때 1차적으로 보는 소견이 유견이요, 유자요. 그 다음에 무견하는 것은 불교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또 철이 좀 들어가지고 인생 경험도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것도 뻔히 아, 저 뭐 벼슬이 높다 해도 저거 금방 떨어질 거 이렇게 보는 사람. 또 재산이 많아도 그거 뭐 있으나 마나 한 재산. 또 이 몸띠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다 하더라도 아, 이것도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으냐. 그래갖고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예. 꼭 있다고 그렇게 집착하는 것도 잘못된 소견. 없다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소견. 그래서 이제 없다고도 보고 있다고도 보고 있는 것과 없는 것에 걸리지 말고 있다고 하는 입장도 수용하고 없다고 하는 입장도 수용해야 돼. 그게 이제 중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도라고 하는 거. 우리 육신을 두고 생각하더라도 계속 있다고만 생각하면은 계속 늙어가고 결국은 병들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뭐 그래서 눈앞에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해서 아예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없다고도 없다고 부정해버리고 함부로 살아버리면 그것도 또 안 되는 소견이라.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성실하게 살고 또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할 것까지는 없고 그렇게 상반된 입장을 다 수용하고 그렇게 융합된 소견 그것이 이제 바람직한 중도적인 안목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 사람들은 악견 나에 대한 소견 때문에 그 다음에 있다는 견해나 없다는 견해를 이미 떠나고 이리 저 위에 있는 거 이미 떠난 것으로 위덕 열반이라 그것이 이제 열반이다. 번뇌가 다 사라졌으니까 나와 너에 대한 번뇌 또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번뇌 상반된 것 그건 이제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그 상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있다 없다뿐만 아니라 남자다 여자다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떠날 것 같으면 그것이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런 말이에요. 학과 무학인 배우는 사람이나 다 배운 사람이나 스스로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열반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조금 맛만 보면 이금어 세존전에 그런데 지금 세존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일단 쓰시겠습니다. 위덕 열반까지 시학과 무학도 시학 무학도 시학 무학도
시학 무학인도 역각 또한 각과 자 일이 악연 자 스스로 자 일이 악연 이 악연과 나에 대한 소견, 나에 대한 집착이죠. 그 유무는 이제 대상에 대한 모든 것, 재산이나 명예나 일체 이것이 있다 또는 없다 하는 견해, 유무견. 유무견 등으로 위덕 열반 이르니 열반을 얻었다고 했더니 유무견 떠나는 것으로서 열반을 얻었다고 여겼는데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끝까지 읽겠습니다. 이금어 세존 전에 문소 미문하고 개타 이혹 이러니 선제 세존하 원위 사중하사 설기 인연하사 영리 이해케 하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사리불 개인 입장에서는 뭐 그런 대로 이해를 하는데 지금 세존 전에 금어 세존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유견 무견 생로 병사 이런 거 다 떠나면은 그대로 열반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었는데 지금 세존 앞에서 문소 미무이라 들었다 무엇을 아직도 듣지 못한 바를 들었다 그 전에는 못 들은 것 처음 들은 것 처음 듣는 것을 듣고는 개타 의혹입니다. 다 의혹에 떨어졌습니다. 문소미무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이제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늙고 병들고 같이 울고 웃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대로가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수기를 준 거죠. 사리불 보고 이제 미래에 부처가 된다. 불성이 있으므로 부처가 된다. 아니다. 불성이 있는 지금 그대로가 부처다. 뭐 어떻게 해석해도 좋아요. 그런 그 경지는 그전에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한 분뿐이고 그 외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처라는 말을 못 붙여요. 또 무량재불이니 뭐 과거 부처님이 미래 부처님이 하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런 경전에는. 그러니까 이건 판이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듣지 못했던 내용을 듣고 개타 의혹이다. 다 의혹에 떨어졌습니다. 아주 의심하게 됐습니다. 어찌 그전 이야기하고 전혀 다르다.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소승불교는 부족한 불교예요. 사실은 이론이. 그리고 내 개인의 안녕만을 위한 불교니까 그 제 개인의 안녕을 꾀하는 데는 소승불교가 괜찮아요. 그러나 내 혼자 뭐 등도 치고 배부르다고 편안할 리가 있습니까? 저 달 뒷면에 가서 혼자 배불리 먹고 누워있으면 뭐 좋을 게 있습니까?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실이에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같이 더불어 사는 이 현실이 좋은 거지. 예. 혼자 모든 것이 만족한 상태에서 있어봐야 그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살 정신은 그런 것입니다. 소승은 저 깊은 산 중에서 내 혼자 그냥 조용하게 산 사람이 멀쩡히 산 사람이 목석이 돼 있는 거 편안할지는 몰라도 그거는 이제 불교에서 바라는 바는 아니죠. 그런데 의혹이 그런 그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그래서 의혹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선제라 세존시여 아주 훌륭하십니다. 세존시여 선제라고 하는 말은 대개 부처님이 제자들이 뭘 잘하면 아유 선제 선제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꼭 그런 경우만도 아니야. 이거는 이제 그 사리불이 사리불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리불이 백불을 하사대 그랬잖아요. 서두에 사리불이 부처님께 말하기 아유 훌륭하십니다. 세존시여 이 뜻이라 선제 세존 이런 말은 그러니 선제라고 하는 말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세존시여 그래 요 선제를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번역해야 돼요. 훌륭하십니다. 세존시여 원이 사중하사 원컨대 사부대중을 위해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위해서 설기 인연하사 그 인연을 그 까닭을 이야기하셔서 영리 이해케 하소서. 이 의혹을 이해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라. 이제 불법승 할 때도요. 불하면 부처님이고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 법문 내용 경전 이것이 이제 법이고 삼보에서 승할 때 스님 승자라고도 하지만 승가라는 뜻이라 오히려 승자가 승가 그 승가하면 사부대중을 합해가지고 승가라 그래요. 요것도 이제 대승불교 해석이라 대승불교에서는 승가라는 뜻이거든. 승가는 사부대중이라 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을 합해서 승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스님들에게만 책임지우지 말고 신도님들도 우바세 우바이도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공동 책임이 다 같이 합해가지고 사부대중 여봐요. 원이 사중하사 했지 원이 비구 비구니만을 위해서 이런 말 안 했잖아요. 전번에 그 공승법회 갔다 온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한국 불교는 막 스님이고 신도고 할 것 없이 똑같이 권리 주장하고 똑같이 권리 주장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어떤 경우 뭐 일반 신도분들이 훨씬 공부 스님들보다 공부 더 많이 하고 또 공부하려고 막 그렇게 막 그냥 열성을 보이고 그러는데 대만 가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대만은 스님들을 위하는 것은 뭐 지극정성으로 위하고 불교 위하는 것도 정말 껌뻑 넘어갈 정도로 위하는데 공부는 스님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공부하는 스님들 위하기만 하면 된다 이 주의더라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랐대요. 그 불교 이야기를 해보니까 불교가 안 통하더래. 불교 교리도 잘 모르는 거야. 그런데 불법을 위하고 스님들을 위하고 사찰을 위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위하더래요. 그게 또 이제 뭐라고 할까 좋은 점도 있고 또 부족한 점도 있고 그런 걸 느꼈다 그래요. 이상하더라고. 그렇게 신심 있는 사람들이 불교 이야기를 하니까 캄캄하더라는 거예요. 한국 불교 신도들은 불교를 얼마나 잘 아는지 스님들이 못 따라갈 정도잖아요. 스님들보다 공부 더 많이 하고 사경도 뭐 훨씬 더 잘하고 경전도 잘 알고 교리도 잘 알고 그러니까 아니까 막 덤벼들고 막 저기 어디는 피켓 들고 막 스님 나가라고 해갖고 대만 같은 데는 그걸 상상을 못하는 거야 또. 야 신기하죠. 한국 신도들은 불교를 잘 알아 깊이 있게 알아. 그런 반면에 막 덤벼들고 나가라고 하고 주의 주장 내세우고 그 스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여를 뭐 보통 하는 게 아니야. 여기 지방이니까 잘 모르죠.
중앙에서는 막 엄청 관여해요. 그래갖고 무슨 모임 해가지고 막 그냥 계속 조계사 앞에서 총무원 앞에서 그 피켓 들고 그냥 뭐라고 했었고, 스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게 했었고, 그래요. 그럼 어느 쪽이 좋을까? 불교를 모르고 그냥 이야기만 하고 막 스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여긴 똑같이 수준을 높여가면서 서로 잘잘못을 서로 지적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가. 서로가 다 좋은 점이 있네요. 가만히 보니까. 뭐 꼭 어느 쪽으로 그렇게 손을 들 일은 아니고 서로 그런 특색이 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얘기 한 사람이 또 깜짝 놀랐다는 거야. 아, 대만 사람들이 그렇게 신심이 지극한데 한국 신도들보다 훨씬 10배, 20배나 신심은 지극한데 아, 불교를 모르더라는 거야, 불교를. 한국 신도들은 신심은 없는데 불교는 잘 알아. 불교는 잘 알아. 참, 그.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 재밌는 현실이라, 재밌는 현실. 뭐, 객관적으로 봐야죠. 뭐, 꼭, 너무 그렇게 집착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다라고, 고집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사부 대중 하면은, 워낙 그 대승불교에 있어서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권한, 똑같은 의무, 권리와 의무가 똑같습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권한과 의무가 똑같아요. 사부대중 속에 들어있습니다. 승가예요. 승가하면 그거라. 그 우리 상귀 노래가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승가에 귀의합니다 하고 대승불교에서는 승가에 귀의합니다 하고 승가 속에는 사부대중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돼야 옳은 거예요. 그 승자는 승가거든요. 예불문에 승가 야중하지 스님 야중 안 하잖아. 승려라고 안 하잖아. 승가 야중 그러지.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승가 야중 그런다고요. 승가 야중. 그 승가라고 하는 말은 사부 대중이 다 포함된 소리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원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든지 실천은 다음 문제고. 그렇게 알고는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부대중을 위해서 똑같이 설해라. 그러니까 사부대중이 다 같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신심은 좋은데 그래 불교를 모르냐 이 말이야. 원이 사중화사 원근대 사부대중을 위해서 그 인연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를 떠나도록 의문과 뉘우침을 떠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쓰시겠습니다. 이금 어세존전에 이 이금 어 세존전에 문소음 예문하고 문소미문하고 게타 의혹입니다.
선제 세존하 세존하 원이 사중 하사 원 근대 사부 대중을 위하사 사중하사 설기 인연하사 그 까닭을 설명하시사 인연하사 영리 의회케 하소서 하여간 의회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다 쓰셨죠? 그러면 넘겨서 세존의 설법이라 이제 사리불이 세존 앞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존께서 답을 하시는 거죠. 요거는 이제 두 줄 반 안육따라 삼맥 삼불이야 세 번째 줄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시에 불고 사리불 하사대 아선 불은 제불 세존이 이 종종 인연과 비유 은사로 방편 설법은 계위 안욕 따라 삼략 삼보리야 그랬습니다. 이 법화경은 그